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고구려니까 또 백제를 해달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백제가 삼국통일을 했다면, 우선 백제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옛단지도 다 집어치우고 역사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해보자고요. 백제는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나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국가의 성향을 많이 띠는 나라였는데요. 그래서 한강 유역을 이용한 무역을 바탕으로 경제력을 키워왔고 삼국중 제일 처음으로 전성기를 맞이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중앙 집권화가 잘 되지 않았고 왕권이 약했던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바로 보시죠. 우선 백제가 통일을 하게 될 경우 영토는 한반도로만 영토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통일신라와 마찬가지로 청천강 이남 지역만 점령했겠죠. 고구려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당시에는 교통과 통신의 기술이 발달되지 못한 시점이어서 만주와 한반도를 한나라가 차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요인이 컸죠. 큰 산맥이 가로막고 있고 큰 강이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의 통치를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만주와 한반도를 동시에 점령하고 통치했던 나라가 1900년대 들어서야 나온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단순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봉건제를 이용해서 만주까지 점령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백제는 중앙 집권화가 되지 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백제는 수도 천도를 총 3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지역의 토착 세력과 위례성에서 내려오는 중앙귀족 간의 갈등이 꽤 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한을 6세기 중반에 들어서야 점령하다 보니 각 지역의 토우들의 힘도 막강했습니다. 왕들조차도 전쟁이나 반란 때문에 사망한 경우가 많았죠. 중앙 집권화가 얼마나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렇다 보니 함부로 봉건제를 실시했다가는 또다시 나라가 분열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 백제가 삼국을 통일하게 될 경우 만주를 점령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백제는 초기에 한강 유역을 통한 무역으로 인해 많은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백제는 해양 국가적인 성향을 띠는 나라인데요. 만약에 백제가 통일하게 될 경우 백제는 한반도가 가진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해상 왕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도 거의 그랬고요. 한반도에는 강이 많은데 이 강을 통해서 많은 무역을 진행하였을 겁니다.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중계 무역을 진행하였을 것이고 여기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했겠죠. 일부 기록에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에까지 교류를 했다고 하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발전했겠죠. 대항해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장악하고 경영하는 것이 곧 제국이 되는 지름길이니까요. 백제는 한강 유역을 통해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많은 문화를 발달시켜왔습니다. 백제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금동대학로만 봐도 그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백제가 통일하게 되니 더 많은 문화를 발달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황룡사 9층 목탑도 백제인이 만든 겁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아비지라는 사람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강 유역을 통한 무역으로 인해 경제력이 발달하고 이것이 그대로 문화에 접목되어 버리니까 백제판 르네상스가 발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부터 해서 뭐 조각, 미술, 뭐 다양한 문화들이 발달할 수 있겠죠. 백제와 일본 간의 관계는 각별한 관계였는데요. 만약에 백제가 통일하게 될 경우 일본은 발전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백제가 멸망하고 많은 백제인들이 넘어가서 그래요. 현재 덴노도 백제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 문물을 백제가 일본에게 넘겨주었는데요. 이 선진 문물을 바탕으로 발전한 게 일본이어서 만약에 백제가 통일하게 됐다면 발전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된 백제와 일본 간의 교류를 인해서 백제의 일본 영향 역은 날마다 늘어났겠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과 일본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성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일본이 발전되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문화나 기술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요. 백제는 수도를 총 3번 옮겼습니다. 위례, 웅진, 사비 이렇게 3번 옮겼죠. 그렇다면 삼국통일 후에 백제의 수도는 어디가 될까요? 아마도 서울이 될 겁니다. 고려의 부수도였고 조선의 수도이며 한국의 수도인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의 위치가 너무나도 좋아요. 한반도 정중앙에 위치했으며 한강이 흐르고 있죠. 더해서 도봉산이나 북한산 같이 꾼을 막을 수 있는 높은 산들도 많이 위치해 있어서 방어에도 수월하죠. 무엇보다도 백제의 예수도였으니까 통일 후 다시 이곳으로 천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찬란한 백제는 얼마 못 가 분열되고 말 겁니다. 그것도 외부에 의해서가 아닌 내부에 의해 분열됐겠죠.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백제는 내분이 많았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백제 왕의 50%가 재난, 암살, 전쟁으로 죽었는데 말 다 한 거죠. 그 정도로 백제는 중앙집권화가 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고구려와 신라가 끼니까 불나는 집에 기름 붓는 수준이었겠죠. 백제의 왕족은 이주민 계통의 한계 때문에 왕권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토우 세력들은 왕족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 많은 권력 다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건국 직후 멸망할 때까지 단합이 안 됐다고 하니까요. 이래서 통일 후에는 얼마 가지 못해 금방 분열이 되고 말 겁니다.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질 수도 있죠. 네, 이때까지 백제가 삼국 통일했다면 이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백제가 삼국 통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물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